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청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고, 광역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런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자 먼저 한번 이것부터 봅니다. 가름아를 한번 타 줘야 되는데요. 자 감독청 즉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권을 행사했을 때 여기 보세요. 자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기본 강의로 소화를 꼭 시켜야 됩니다. 단체장을 감독했을 때 단체장의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문 169조로 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관임사무가 문제가 됐을 때는 170조로 간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의결 대부분은 이제 조례 의결이 문제가 되겠죠. 얘는 172조로 간다. 이렇게 조문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야 돼요? 사무의 성질부터 검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치사무인지 단체임사무인지 기관임사무인지에 따라서 조문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알아두십니다. 따라서 시정 169조로 가는 것은 자치사무 단체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을 발동했을 때는 169조로 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169조에서는 쟁점이 하나 있어요. 학살 판례가 나눠지는 쟁점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9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법률 위반에 재량 일탈람이 포함되느냐? 판례가 포함된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 다수결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만 기억하세요. 맥락만 잡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본 강의에서는 소수 의견의 논거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169조 2항의 불복에 관해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소송의 대상은 취소 정지뿐이지 시정명령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선택견 지문에도 나오고 사례에도 나오는 겁니다. 소송의 성질은 기간 소송으로 보는 것이 다수할 판례입니다. 판례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판례도 기간 소송서를 취한 걸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